이번에는 정규성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RSS 통계적 공차 분석은 기본적으로 각 부속품의 공차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측정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는 어떻게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널리 사용하는 통계 분석 툴 중에 하나인 미니탭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니탭에서 통계 분석, 기초 통계, 정규성 검증이라는 탭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가 정규성 검증을 아래와 같이 수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확률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하고 정규확률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당연히 정규분포가 아닌 분포에 대한 확률치도 있겠죠.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명드렸던 정규분포의 PDF 함수, 즉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확률 누적 관수 CDF가 있는데요. 이 CDF의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0에서 확률이 0.5이지만 4 정도 되면, 즉 4시그마 정도가 되면 거의 90, 0.977, 0.987, 거의 100, 1.0에 가깝게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래프 형태를 보면 그 델타가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즉 확률 누적 함수의 증가량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 꼬리에서 그 증감량이 매우 작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분포를 볼때 특히 누적 함수를 우리가 치환을 해서 먼저 보게 될 텐데요. 그 누적 함수가 어떤 분포를 잘 따라가는지 보고 싶을 때 이런 비선형 그래프랑 비교를 한다면 직관적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꼬리 부분은 굉장히 작은 델타 안에서 점들이 움직일 때 굉장히 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따라가는 거가 될수 있고 여기서는 굉장히 큰 차이지만 아니,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형화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선형화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0.5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델타가 굉장히 작아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y 좌표를 이 델타분의 1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즉 y축을 표시를 이 0.977에서 0.987, 즉 0.00 0.01 정도 되죠. 그거의 역수로 취한 값을 레인지로 주고 여기서의 델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큰 값의 역수를 여기를 델타를 주게 되면 이 y축을 보시면 요 CDF랑은 반대로 중앙은 굉장히 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좌측과 우측에 해당되는 그 레인지들은 굉장히 스파스하게,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분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비선형 그래프가 실제로 정규분포인데 이 정규분포가 정확하게 이 갈색 직선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에 대한 파란색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인데 이 실제 데이터를 이런 확률지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중앙 부위, 그 다음에 꼬리 부위, 그 다음에 좌측 꼬리 부위에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정규분포랑 가깝게 되는지를 좀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정규 확률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런 정규 확률치를 활용해서 정규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니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니탭에 통계 분석 탭을 들어가고 기초 통계 탭을 눌러 정규성 검증을 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삽입한 후에 우리 실험 데이터겠죠. 앤더슨 다링이라는 검증을 수행을 하면 AD와 P밸류를 계산을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귀무과설은 데이터가 정규분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대립과설은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앤더슨 다링 선택을 해서 검증을 수행을 했더니 P밸류가 0.2가 나왔다. 그러면 이말 뜻은 뭐냐면 유의차를 5%로 기준으로 설명하면 즉 0.05를 기준으로 0.2,
그 안으로 들어왔죠. 즉 기무과설이 성립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p밸류가 0.2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p밸류가 0.03이면 0.05보다 바깥에 있는 꼬리가 되겠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즉 기무과설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대립과설이 성립하니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앤더슨 달링을 선택을 하고 검증을 수행을 하면 p밸류가 0.05보다 크게 나오면 정규분포인 거고, 0.05보다 작게 나오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표현하는데 0.05를 보통 0.05나 0.01을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물과설과 대립과설은 우리말 자체가 저한테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한게더 쉬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가설을 버리고 다른 거를 선택할 거냐라고 판단하면, 기본적인 어떤 디폴트 개념의 의미인 null hypothesis로 보면 될것 같고요. 이런 null hypothesis가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대안이 되겠죠. 그러면 alternative hypothesis가 되겠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 이제 한글로 옮긴 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더 어렵고 혼동스럽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미니탭에서 이 앤더슨 정규성 검증을 수행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면 백분율이 나오면서 오른쪽에 어떤 게 뜨냐면, 우리가 20개의 샘플 가지고, 요 파란 선 20개의 샘플 가지고 정규분포 검증을 해봤는데요. AD 밸류가 나오고 PD 밸류가 나오죠. 여기서 P 밸류가 0.463이 나왔습니다. 즉 지금 보시는 갈색이 완벽한 퍼펙트 정규분포에 해당될 거고, 파란 선이 지금 실제 우리 데이터인데요. 이거를 정규분포로 볼수 있을까요? 했더니 0.463이라는 굉장히 큰 값이 나왔죠. 즉 0.05, 5% 기준이든 1% 기준이든 그런 어떤 유의차 기준이든 모두 null hypothesis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미니탭 정규 사이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제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 미니탭 안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면 정규성 검증을 세 가지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방금 수행했던 앤더슨 다울링 검증이 있고, 그 다음에 코모 고러프 검증이란 게 있고, 리안 조이너 검증이란 게 있는데요. 각각 보면 앤더슨이 요 코모 고러프랑 동일하되 일반적으로 꼬리 부분에서 정규성 검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량률을 보통 나타내니까 불량률을 우리가 ppm 단위로 생각하죠. 그말 뜻은 우측 꼬리에 있거나 좌측 꼬리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 그 부분에서의 정규성 여부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두 번째보다는 앤더슨 다울링이 좀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규 확률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 확률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미니탭에서 설명된 그 정식 웹사이트에서 제가 캡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니탭이란 거는 그 통계적 분석에 대한 상용 툴이다 보니까 좀더 파워풀한 많은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우리 정규성 검증 하다 보면, 정규성 검증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정규분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Y분포일 수도 있고 Chi분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수 있냐? 통계분석 탭에 들어가서 품질 도구에 개별 분포 식별을 하면 미니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분포에 대해서 방금 정규성 테스트를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분포를 잘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들은 요 정규성 검증 미니탭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규성 검증을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미니탭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정규 확률지 그래프에 뭐 엑셀을 사용하든 해서 정규 확률 지분포에 실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피팅을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따르는지 직관적으로 확인 후 정규성을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리적인 조건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이죠.